어떤 분이냐면요, 어떤 섬이냐면 별빛 등대 섬인데요. 고인물이신 것 같아요. 고인물이신 것 같아갖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놀러 갈래? 글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이따가 대신 우리 스샷을 하나씩 한번 올려주신 분들을 생각해서 한번 보는 건 어때요? 다는 못 가니까 그래도 올려주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사진만 조금이라도 우리 모두 새봄추위 섬을 보고 위안을 갖자고요. 전 내일 닌텐도 팝니다. 가보자. 진짜 어마어마하다. 컨셉을 잡고 하는 게 중요한 건가? 가을 섬, 봄 섬, 겨울 섬 이렇게? 대박이었어, 진짜. 근데 봄에 진짜 벚꽃 피면 막또 막, 여기 고인물인 것 같아요. 딱 봐도. 그리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마침 KK가 온 날. 아, 저거 내 선물이야? 아, 뭐, 이거, 할머니 같아! 할머니가. 아유, 이것도 가져가라고. 고추장 이거 안 가져갈 거냐고. 그럼 우리 엄마가, 아유, 됐다는데, 왜 자꾸. 시작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경님. 아이고, 인사드렸는데. 선물부터 챙기고 가야 되나요? 갈때 챙겨가도 되나요? 다 보고 나서, 선물이랑, 아, 그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좀 치워드릴까? 지금 여기 있으니까 뭐 선물까진 예쁜데. 제가 치워드릴게요. 새똥구리? 근데 원래 이게 이런 게임이긴 한 거지. 친구들한테 레시피 서로 얻고, 있는 거. 섬은 집에 가서 까보죠. 선물? 선물? 이건 있는 거고. 아, 로봇 근데 아까 만들라고. 섬 가서 타임슬립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신 댔는데 물어보셨나요? 아, 맞다! 아, 맞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막 깜빡했다. 나 그냥 거기 들어가서 그냥 입 벌리고 있었어. 로봇 만들라고. 로봇 만들라고 주셨어. 이제 로봇 만들 수 있겠다. 스트리트 피아노. 어디서? 아, 그 혹시 리얼타임 있잖아요. 얼마나 돌리셨어요? 그니까 그 게임 시간 같은 거 궁금해가지고 풀탐 전작 이번 작 풀탐 1000시간 1000시간이고 지금 8월이에요? 그럼 생각보다 나 별로 안간거 같은데 내 생각에? 내가 생각한 거보다 별로 안 갔어. 난한 1년은 엄청 한 거예요. 1년은 뭔가 한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참고, 아까 디자이너분은 7월을 살고 계셨다. 그럼 근데 7월인데 어떻게 눈이 내려, 여러분? 아, 남반구라서. 아, 그렇구나. 맞네. 목재 책장? 다음에 노랫소리 들린다. 이거랑 과일 바구니. 정보, 어느 스트리머가 아! 티베트 섬에 갔을 때 박물관 물고기 기부 년도가 2050년이었다. 하나 이미 있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소풍이 하나 줘도 돼요? 소풍이 하나? 아니면은 특수 한분 드려도 되나? 소풍이나 알버트님 친구가 둘밖에 없어서 괜찮아요? 소풍이 요즘에 근데 동물의 섬 하나? 하는 사람으로 줘야겠다. 알버트님한테 고맙습니다. 마을 좀 혹시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입구 한 번만 더 보고 올게요. 이게 더 앨리스 같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그쵸 여러분? 이꽃 이름이 뭐예요? 이꽃 이름이 뭐지? 본인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 백합이에요? 알겠습니다. 핑크색 백합? 이게 이쁘다, 되게. 그리고 오늘 KK 왔네.
인기 없네 마을에서. 아 백합이 되게 이쁘다. 아 와 여기는 봄 느낌 나. 밤에 오면은 저거 어마어마하겠다. 그죠? 아까 거기랑 방금 봤던 데랑 컨셉이 진짜 확 달라가지고. 아니에요. 밤에 왔으면 새벽역이긴 한데 지금, 아 해질역이긴 한데 나도 백합이랑 튤립을 섞어놔야겠다. 백합이 일단 이쁘다. 이상한 날에 NS할 때. 아 여기가 집이신가? 와 마당 제일 넓은지. 집 구경해도 되나요? 오케이 들어가자. 된다고 할 줄 알았어 이미. 그러게. 아 유럽 느낌으로 낸 것 같아. 유럽. 아 맞네.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 여기는 진짜 집 같다. 진짜 아까 거기는 좀 카페 같은 느낌 있었는데 중간이랑 오른쪽이 아직 미완성. 이게 완전 그거 아닌가요? 이케아에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해서 하잖아. 이불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어 눈치 주는 건가? 남의 집에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비켜주셔야 돼. 제가 나갈 수가 있어요. 어 팩스도 있어 전화기에. 아 잘해놨다 진짜. 벽지랑 바닥도 괜찮고 러그도 한 8월? 8월까지 와도 근데 이렇게 못하겠지? 완벽하다 진짜. 완성 안된 데는 구경하면 아직 안되나요? 그러게 나는 그냥 실제로 내가 이런 데서 살고 싶다. 그럼 이제 여기다 컴퓨터 두고 여기 침대 보면서. 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미완성인데부터 볼래요. 미완성인데부터 급식에서 맛있는 거 먼저 이렇게 먹는 것처럼 맛없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지막. 아 이게 미완성이에요? 이게 미완성인가? 아 가구를 많이 못 구해서. 여기가 서재 느낌 나는 기만. 기만 누구야? 아 진짜 기존 시리즈부터 하셔갖고. 근데 리얼타임으로는 이렇게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가구가 부족해서라도. 와 어마어마하다 진짜. 아 지금으로선 절대 미연성 같지 않아요 김환자. 아 저런 마스크를 내가 안 쓰고 있었잖아. 토끼기가 아니라 마스크 어딨지? 오케이. 여기에서 오른쪽 방도 한번 구경할게요. 통신으로는 어떻게 벌어요? 아 친구 많으면 가능하긴 하겠다. 레시피 여기 들어갈게요. 친구 많으면 서로 레시피 교환하고 이래갖고. 아 화장실! 욕실 아니야 화장실 느낌보다는 그 욕실 샤워하고. 교류하며 서로에게만 있는 가구를 교환하고 과일을 교환하는 게임으로 친구가 없다는 점에서 전 이미 글렀던 거예요. 화장실 겸 다용도실. 근데 여기도 미완성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만인데. 너무 기만인 것을. 아 쭉 둘러보자고요? 아 그러자. 위에도 심지어 저렇게 해두셨네. 아 이쪽 벽이 뭐가 없는 것 같긴 하다. 이쪽 벽 아직 미완성. 근데 이쪽만 보면은 그냥 다 해놓은 것 같아. 여긴 다 해놓은 것 같아. 캣글라스다 캣글라스. 뭐용. 위층이랑 아래층도 한번 구경할게요. 샤워기? 샤워기는 그 고인물들 특인가봐. 다 있는 것 같아.
나와. 아니다. 왼쪽 방 안 봤죠? 왼쪽 방부터. 여기가 뭘까? 가운데가 침실이랑 주방이니까 한. 아, 여기가 진짜 침실인데? 여기가 진짜 침실이네. 안방 같은 느낌. 융이 뭐 같냐면은 그 유명한 데 어딨지? 하와이 말고 정말 쉬러 가는 곳. 정말 쉬러 가는 괌 같은데 그런 느낌이야. 거기 호텔 사진으로 보면서 막 와 언젠가 이런데 가야지 하는 곳. 이 부금이 인기가 많네. 아까 이전 분도 있었었거든. 전화기 이거 마음에 든다. 이런 거. 이거. 저거. 한번 옆방, 윗방도 한번 올라갈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내가 이거 마음에 든다. 이게 내 나가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와! TV 좀 볼게요. 어? 이거 뭔가 일본 프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집에 침대가 세 개나? 그럼 저는 여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랑 1층이 내 스타일이다. 같이 칠 수 있나? 아, 안 되는구나. 안 돼. 되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젓가락 행진고. 아, 여기 마음에 든다. 여기는 꼭 남캐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남캐. 아까 그 있잖아. 퍼스트우님 이름 뭐였지? 그렇게 그분이 좋아할 것 같은. 어, 그래. 남친방. 전형적인 남친방이다. 전형적인 남친방. 설마? 세경님? 제가 모노톤을 좋아했어. 지하 한번 가볼게요. 남친방 같이 생겼어, 남친방. 전형적인.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곰돌이가 있었잖아. 러그. 왠지 그 낙타가 팔게 생겼다. 이름 뭐였지? 사하라였나? 와. 이게 인기가 많네, 저거. 너구 이상, 여기는 바 같은데? 바? 바? 이거 바 맞지? 바 같다고, 어, 바 맞는 것 같아, 진짜. 어, 이런 케이크. 아. 매번, 밤이 되면, 홀로 이곳에 왔겠군요. 건전한 게임이라, 커피 좀 봐, 그러네. 우유 한 잔이요. 그러네. 술 느낌. 아, 술 느낌이 없어서 설마 저걸 그리신 건가? 뒤에가 저게 그림 그리신 것 같은데? 맞죠? 잘 보니까 그린 것 같아. 아, 어, 난 저거 그건 줄 알았네. 진짜 있는 건 줄 알았네. 잘했다. 이거는 인기가 진짜 많다. 이 조명이 무조건 필수인가 봐, 이런 분위기에. 맘에 들어요. 매우 많이. 선풍기까지. 아니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서 저기 사진 한 장만. 난 아직 상점도 못 만들었는데 허여. 사진 한 장만. 아, 근데 옷을 좀 바꿔 입고 오고 싶다. 이 컨셉이랑 어울리지 않아서. 내놓으라고? 눈치가 없어?
하필 케이님이 화내는 것 같아. 마스크를 벗을까? 아, 연기 마음에 들어요. 내가 약간 이런 네온 사인 같은 걸 좋아하나 봐. 당근 싫어하는 쇠봄님이 유일하게 먹는 당근 케이크는 의도된 배치인 건가요? 어? 이거 이래서 지팡이가 필요한 겁니다. 어? 여러 가지 컨셉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이 구도도 이쁘다. 햇살이 들어오는 게 어, 저는 여기 집에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여기가 메인,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 분위기가 진짜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냥 이 방을 저에게 주세요. 잠깐 나갔다 올게요. 다신 들어올 수 없어. 영원히 들어올 수 없어. 아, 근데 여기서 뭔가 자고 일어난 듯한 그 잠옷의 컨셉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기 같이 찍어야 의미가 있는 것을. 여긴 진짜 이쁘네요, 진짜. 이제 랜드마크 구경하러 가볼까요? 월세 60 보증금 3천? 여기 절대 월세 60 아님. 진짜 절대 60 아님. 이 정도면 진짜 절대 60이 나올 수 없어, 진짜야. 혹시 구경시켜주실 수 있나요? 따라갈게요. 일단 첫 번째 랜드마크. 오, 오, 뭐야 이게? 어, 해변을 꾸며놓으신 분은 진짜 없는데? 와, 오, 해변을 꾸며놓은 분 두 번째인가? 아까 그 약간 바 컨셉의 그거라. 어, 여긴 진짜 해변 느낌이네. 야, 어? 와, 광장은 좀 봄 느낌이고 여기는 여름 느낌이다. 근데 그 집에 있는 괌 같았다고 했던 그거, 그 컨셉 맞나 봐. 계속 일어나라고 하는 듯이. 야, 일부러 이것도 이렇게 심어놨나 보다. 어, 진짜 잘 어울려요. 커피잔. 그래, 여기는 커피가 어울리지. 부끄러워한다. 아, 이게 내가 만들려고 했던 거구나. 등록된, 어, 아니, 등록된 노래가 없다니 이렇게 슬플 수가. 신나는 막 노, 어, 나온다 나온다. 아, 잘 만들었다, 그죠? 마음에 들어요. 노래도 잘 어울린다. 나도 신바람. 어, 사진 찍고 계신 건가? 왠지 느낌이 그런데? 아까 핸드폰을 꺼냈거든. 드릴까요? 혹시 또 랜드마크 있나요? 여름, 이거 컨, 섬에 컨셉은 없나? 컨셉, 제목, 이름? 겨울섬. 막 이런 것처럼. 근데 봄이랑 여름이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오! 랜드마크 드릴까요? 오! 그냥 마을? 좀, 와! 그, 그냥 마을이라기에는 그런 컨셉인 것 같은데? 살고 싶은 마을. 어, 휴양지 컨셉이다. 휴양지. 맞아, 맞아. 어, 요거는 뭐야? 아, 여름 조개껍데기가 따로 있구나. 옷도, 옷도, 옷도 휴양지신데? 떠나고 싶으신가 봐. 어, 여기도 있네. 아, 맞는데요? 이거 휴양지 컨셉이었어. 이거, 어, 이거 혹시 수영장 이거 리폼 어떻게 하셨어요, 색깔? 나중에 알려주나? 나도 수영장이 있긴 한데, 아,
마일리지 가구는 다른 마을이랑 색이 달라서 교환 그런 거였구나. 왜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대? 수경님 운이 좋으셨군요. 흰색이라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100% 휴양지다, 진짜. 나 방금 아까 겨울섬, 이거 뭐예요? 겨울섬에 있다가 왔는데, 여기 여름이야. 잠깐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선물이 하나가, 조개 미니백. 조개 미니백. 착용해서, 이거랑, 조개 껍데기 지팡이. 주머니랑, 저기, 죄송합니다. 잡초 좀 버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버릴 데가 없잖아. 버릴 데가 없잖아. 와. 해변이 여기 마을의 포인트네. 진짜. 와. 설마 입구인가? 여기 끝났나요? 아직인가요? 아, 따라오래. 내가 꽃을 밟을까봐 무서워. GTA 같다, 여기, GTA. 오, 여기는 동네 도서관? 벽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여기 이게 있네. 자유여신상. 오, 내가 꽃 밟은 거 아니야, 이거? 오픈 도서관? 등록된 코디 세트, 이거 아닌데? 내가 이걸 들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거 멈추면 어떻게 되지? 아, 안 돼, 토마스, 돌아. 빠바바바밤밤밤.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 건가? 나오래. 저거 무슨... 누가 채꽃이 한 번씩에 밀면 개꿀잼 가는. 다 쓰러진다, 뒤로. 강 있는 데로다가. 오, 여기가 밴드 하는 데인가 보다. 공연? 이걸, 나 하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거 겁나 비싼 건데? 다른 색상이라도 괜찮으시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내가 뭐 아이템에 대해 말하면 무조건 주신다니. 들어가면 안 되는 곳. 와, 진짜 공원 같다. 설마 또? 해변이 또? 이러다가 떠나기 전에 이 섬이라도 들을까요? 하는 거 아니야. 어? 거기 각도 좋아요. 와. 섬을 털고 다니는 스트리머가 있다? 야. 등대에서 소리 나는데? 포토존이에요? 찍을래요. 안기 없나, 안기? 안기 없나? 안기. 여기가 포인트네. 저 꽃이 너무 이쁘다. 왜 자꾸 저를 피하세요? 같이 찍으려고 일부러. 아니. 그래서 이게 이쁜가? 세봄추는 선물 받으면 이 섬에 쓰레기 버릴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거요? 아, 아시는구나. 죄송이 같이 찍혔어. 아, 이 뒷모습도 이쁘겠다. 뒷모습도 찍을래요? 뒷모습도 이쁠 것 같아서. 오늘 진짜 이쁘다. 바다가 보이게끔? 근데 뭔가 위에서 보는 뷰보다 이 꽃이 같이 나오는 뷰가 이뻐.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게 같이 나오는 구도가. 오늘 여긴 진짜 이쁘네요. 여기는 여기가 포인트군요. 진짜. 뿌듯해 하셔도 됩니다. 그쵸? 해변을 엄청 신경 쓰셨어. 여기는 오징어가 말려있네? 와, 뭔데 여기? 어? 관광지 아니야, 관광지? 관광지야, 관광지. 야, 바다. 나중에 꼭 바다 보이는 곳에서 동물의 숲에서라도. 너무 슬프다. 여기도 엄청 꾸몄는데? 바다 여기가 더 잘 보여요? 여기로? 응? 여기는 못 올라가나? 여기 안 올라가진다. 이렇게? 바다 보면서 옆으로만 딱 올 3D로 돌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러게. 일부러 시간을, 아닌데? 내가 그 갈게요 하고, 누구님한테 갈게요 하고 온 게 아니라서 일부러 해질녘에 초대한 건 리얼타임 이렇게 바꿔놓으신 건 아닐 거예요. 시간을. 여기가 이제 온천. 박수. 나 저 신바람 좋아. 너무 귀여워. 여기 엄청 저 위에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의자에도 뭘 올려놓을 수가 있구나. 그건 몰랐네. 오징어 마린 디테일 봐. 과수원인가? 그래서, 저 뒷모습은 혹시 뽀야미? 왜 이렇게 더 살찐 것 같냐? 예! 이제 세금 내는 시간이란다! 있는 거 다 뱉어내렴! 왜 이렇게 더 살찐 것 같아? 아, 여기가 뽀야미네 집. 여기 누구 집이야? 최애캐 집인가요? 왜 이렇게 이쁘게, 아, 대장이네요? 누가 대장일까? 여기 마을의 대장. 야, 집이 무슨, 최애캣인가? 그것도 괜찮겠다. 자기 동네 최애캣 소개해주기, 막 이런 거. 아, 이름이 대장이구나? 와, 집이 정말 자기 주장이 굉장하네. 자기 주장이 엄청나. 여기 동네랑 분위기가 아예 다른데? 여기 앞에 대장이 좋아하시나봐. 대장 있는 집 아니네. 다른 애들 집도 다 꾸며주셨네. 엄청 잘 꾸며주셨네. 아내사가 누구더라? 아, 처음 봐. 햄스터인가? 얘네 집도 근데 괜찮은데? 좀 부자 같아. 일단 TV가 있어. TV가. 웰컴. 주민들 취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 주민은 누구예요? 최애 주민? 가장 애끼는 주민.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있진 않나 봐. 대장이랑 잭슨. 아, 잭슨이는 진짜. 주민들 다 좋아요? 혹시 한 마리 빼고 그 한 마리가 누구예요? 와, 잭슨이네 집은 무슨 잭슨아. 잭슨이네 집은 무슨 와, 이게 잭슨이네 집이었네. 과수원이 아니라. 아, 마당도 넓은 것 같아. 특히 여긴 누구 집이에요? 아, 나탈리 인기 많다. 근데 이쁘게 생겼었던 것 같아. 근데 인기 많게 생겼어. 실물이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입고, 아, 아니구나. 아, 나 내가 만든 옷인 줄 알았네. 아, 나 순간 내가 만든 옷인 줄 알았어. 좀 약간 비슷했어. 살짝 비슷할 뻔했어. 그다음에 여기도 광장. 여기는 누구 집이지? 아, 여기는 구경시켜 주시려고 한 게 아닌가 보다. 와, 개 이뻐. 비앙카. 여기 보낼 애들이라고요? 여기 보낼 애래. 아, 다른 데려오고 싶은 애들. 비앙카를 보낸다고요? 이렇게 이쁜데? 비앙카를? 여기는 누구 집이지? 주세요. 비앙카? 덤벨 쳐네? 아, 얘가 그 무섭게 생긴 곰탱이 친구인가? 안 된대. 대공이랑 대장이 뭐 형제 아니야? 돌아왔대, 봉지. 아, 여기. 아, 알겠어요. 아, 잘 봤습니다. 무섭게 생겼대. 뭐야, 이거. 아, 얘네 집인가요? 차돌이네. 와, 진짜 이게 애정이 느껴진다. 대공이네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차돌이네고, 여기가 이제 뽀야미네 집처럼 생겼다. 뽀야미, 진짜 뽀야미랑 어울리게 생겼어. 작고 귀여워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애플이네 집인가? 애플이네 집? 아, 여기 사과가 있네, 애플이네 집이라서. 키 재는 거 에반데. 여기. 밑에 애들은 하나도 안 꾸며줬는데, 위에 애들 좋아하는 캐릭터는 엄청 많이 꾸며놨어. 안녕, 애플아. 아이돌 지망생. 성격이 엄청 활발하네. 와, 진짜 사과를 엄청 좋아하나봐. 상류층 지역. 리본도 선물해주셨네. 애플이 학원 아니라고. 애정이 느껴집니다. 애정이 느껴져. 여기 박물관이. 아, 여기도 박물관 꾸며놨다. 아, 아킬레이아님도 13개월 중급여행 황금 월단을 연구하니 한다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야.
여긴 하나도 안 꾸며놨잖아. 혹시 비앙카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우리 비앙카가 뭘 잘못... 이거 은돌이 아니야 이거? 준이랑 글루민 시베리아 아 걔네를 데려오고 싶어서 나탈리는 못 보내겠어서 정들었네 정들었어 아 여기 과수원인가 보다 이제 볼 건 다 본 것 같아요 아 잘 봤어요 굉장히 잘 봤습니다 잘 봤어요 진짜 여기도 봤었나? 황금 장미 세범님 혹시 네 옷 중에 은돌이 옷 죄송한데 어떻게 걸어요? 그거? 구매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걸어요? 은돌이 옷을 걸면 돼요 여기서 옷집에서?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옷집이 혹시 어디에 내 옷을 건다고? 드디어 나도 디자이너로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두는 게 뭔가 이쁜데? 바로 옆에다가? 나도 마을을 다 뒤엎어야 되려나봐 혹시 어디에다 걸어드리면 될까요? 소심하게 왼쪽 구석 아래에다 걸어드리면 될까요? 아무데나? 센터에다 여기에다 걸 여긴 이거 이 아래 거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아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전실에서 근데 이래도 되나 내 거를 막 은돌이 티셔츠를 하나 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어 이렇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돌이 저러면 근데 마을 애들이 입고 다니지 않나? 아니에요. 이거 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아닙니다. 돈은 받지 않아요. 돈은 받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덩이만 가져가겠습니다. 한 덩이만. 특수들 안 볼 때 주라 이 말이야. 한 덩이만 가져가겠습니다. 한 덩이만 진짜. 심지어. 돈도 못 가져가는 좀 그렇고요. 계좌로 쏴주세요. 심지어 못 가져가. 죄송한데 저기 그 로마풍 옷이라도. 그러니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이게 저기 그 예수님 옷이거든요.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나 인생에서 돈 제일 많이 벌었다. 그거 얻기 힘든 거예요. 한 덩이만 가져가겠습니다. 한 덩이만. 고맙습니다. 아, 너무 잘 봤어요. 수경님. 진짜 잘 봤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제발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럼. 박수 칠 때 떠나겠습니다. 꼭 합시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마. 행복하세요. 너무 잘 보... 박명록 혹시 마을이 마을회관님 예 네, 써드릴게요. 아이고. 여기. 너무 예쁜 섬이잖아. 잘 놀다 갑니다. 행복했어. 쪽. 다녀가신,
본인이 그리신 건데 이거는? 본인이 그리신 건데. 제가 한번 저도 한번 고양이를 아 취소 나로 그릴까? 나로 그릴까 아니면은 은돌이랑 나를 둘 다 그리자. 이렇게 해서 안돼 안돼 귀가 왜 이렇게 커. 아니야 뽀야미 뒷모습 보인다. 뽀야미 여기 동네 뽀야미가 더 똥똥한 것 같아 느낌이. 이렇게 해서 된 다음에 뽀야미가요 유튜브 스타래요. 근데 왜 하필 뽀야미가 유튜브 스타지? 어씨 머리가 왜 이렇게 안 그려지냐? 응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 미안해요 수경님. 아니 이게 너무 안 그려져. 아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농미 그리시는 거죠? 이게 꽃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 나 어려워. 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잠깐만. 비웃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잘 봤고. 그렇지 않아? 잘 봤고, 막 이런 느낌인데? 전혀 아닙니다. 머리 왜 이렇게,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입술 부은 거 현실 고증인가? 아 제가 입병이 나가지고 입술이 부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고 은돌이 우리 은돌이 좀 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다냥. 수경님이 그린 은돌이가 더 이쁜데. 아유 88냥이님 4개월 구독량에 감사합니다. 따 고맙다냥? 고맙다냥입니다. 저기 온다. 지지. 고맙다냥 하고 하트도 그려줘야지. 고맙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오시.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덕분에 돈을 갚을 수 있게 됐어요. 은돌이 티셔츠 99,000원. 이제 제 빚이 약 100만원 남았군요. 이만 가볼게요. 살찐 뽀야미도 잘 있어. 살 빼지 마. 그게 네 매력이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 투바.